휴스턴에서 몰락했던 벤치 플레이어. 하지만 레이커스에선 벤치 에이스? 뜨거운 농구 코트에 늘 빙하기를 몰고 오는 이 남자. 카멜로 앤서니의 올 시즌 평균 기록은 15.2득점, 4리바운드, 0.8 어시스트, 0.8 스틸, 0.8 블록. 그것도 커리어 두 번째로 적은 경기당 평균 28.8분을 벤치 플레이어로 뛰면서도 이런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는 앤서니는 36분으로 환산했을 경우 평균 20득점에 육박하는 여전히 훌륭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커리어 가장 많은 외곽슛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커리어 가장 높은 무려 45%가 넘는 3점슛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벤치 멤버 역할에 완전히 실패했던 3년 전 휴스턴 시절, 현재와 비슷한 수치로 3점슛을 던졌던 앤서니였지만 적중률은 정말 형편없었고 결국 방출되는 수모까지 겪고 말았던 그가 도대체 어떻게 레이커스에서는 벤치 에이스가 되었을까요? 과거 앤서니는 포스트 근처에서 묵직한 체격으로 골밑을 공략하거나 화려한 잽스텝으로 미드레인지 게임을 많이 가져갔고 당장 바로 이전 팀인 포틀랜드에서도 그랬죠. 20-21 시즌 풀업 점퍼의 비중이 무려 55.5%나 될 정도였고 캐치앤슛은 고작 29.6%의 비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레이커스에서는 캐치앤슛 비율이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고 당연히 드리블을 치다가 던지는 슛의 비율이 수치상으로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자신이 직접 공을 몰고 이동하는 상태에서 던지는 슛보다 자리를 잡고 흔들림 없이 던질 수 있는 캐치앤슛 기회를 더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3점 슛의 정확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물적인 공격 본능을 가진 차가운 남자는 자신이 캐치앤슛에 재능이 있다는 걸 직감한 것일까요? 2점 슛보다는 3점 슛 비중을 더 늘리면서 더 효율적인 공격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20-21 시즌 포틀랜드에 있을 때보다 무려 16% 가까이 외곽 슛 비율을 늘렸고 지금 레이커스에서와 같은 역할을 맡았던 휴스턴에서보다도 약 5%가 상승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캐치앤슛을 통해 올라가는 3점슛에 자신감이 있는 상태고 포틀랜드에서부터 이미 이런 진가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죠. 포틀랜드에서의 첫 시즌 38.5%의 3점슛 성공률을 보여주더니 그 다음 시즌 바로 40%를 넘겨버렸고 이번 시즌 레이커스에서 그 실력을 만개해버렸네요. 그리고 이제 앤서니는 절대 주전 라인업에 이름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그런데 정말입니다. 올 시즌 주전으로 나왔을 때 개인 기록은 정말 형편없거든요. 특히 3점슛과 자유투 성공률은 거의 20% 정도씩 차이가 나죠. 하지만 이것은 그만큼 앤서니가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내려놓고 벤치 역할에 더 맞게 자신을 만들어갔다고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분명 앤서니가 휴스턴에서 방출된 것을 동기부여 삼아 다시 NBA에 복귀하기 위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건 그의 팬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일 겁니다. 홈에서는 53.2%의 3점슛을 적중시키는 앤서니, 이겼을 땐 59.3%의 3점슛을 적중시키는 앤서니, 4쿼터 5분 이내의 시간 동안에는 58%의 3점슛을 적중시키는 앤서니, 그가 15득점 이상 기록했을 때 레이커스는 7승 2패, 그가 코트에 있을 때 레이커스는 100포제션당 108.6득점을 하는 반면 그가 코트에 없을 땐 100포제션당 97득점밖에 올리지 못하죠. 이 차이는 그의 절친이자 라이벌 르브론 제임스와 같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카멜로 앤서니의 존재 자체가 현재 어수선한 분위기의 레이커스에겐 정말 오아시스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는 이 빙하기 같은 퍼포먼스를 이번 시즌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